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엄밀히 말하면 5,000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빼고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들 보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을 올해 표 구절과 연결시켜서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올해 표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16절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걸까?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오병이의 역사를 참여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선행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서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올해 표의 이 구절을 오직 선을 행함, 나눔이 오병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선을 행함과 나눔의 결과가 오병이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도대체 선을 행했다는데 저들이 행한 선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이들이 행한 선이 뭘까? 첫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에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그렇죠? 무리가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뉴스만이 궁금한 거예요. 그 뉴스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 가신데? 왜 거기 가야 되니까? 예수님 어디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어느 배를 타고 가고 계신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 이들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초관심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렇죠?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정보와 뭐 이제 오버플로우하죠, 뭐 인터넷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소리를 귀담아 들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증권하시는 분들은 증권 소식을 아마 매일 체크하면서 그 소식을 지금 막 이렇게 보기도 하실 거예요. 또 요즘 카우보이 풋볼 잘하고 있잖아요. 카우보이 풋볼 소식에 대한 관심도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소식. 근데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가장 관심된,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는 거죠. 초관심사가 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초관심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첫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나중에 누구의 말을 더 관심사로 듣게 됩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듣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초관심사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행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은 행하게 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갈림길이 뭐를 듣느냐, 뭐를 듣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있느냐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 내리시죠.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 중요한 건데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땅이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2015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은 소원이 넘치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듣는 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가 이걸 귀뚱으로 안 듣고 이렇게 그냥 대충 듣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예 못 듣게 돼요. 이게 영적인 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너희는 귀머거리라고 부르세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머거리. 이게 육적인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안 들리게 돼요. 그 때문에 뭐 나중에 듣지. 아니에요. 점점 귀가 멀어갑니다. 점점 귀가 멀어가요. 여러분의 초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것이 2015년의 초관심사이기를 원해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것이 선행으로 이어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근데 무리가 들어요.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데 어느 빈들에 계신데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들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먹을 것도 무슨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빈들이에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왔어요? 예수님 한 분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 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 해서 옵니까? 걸어서 오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 구절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건 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는 저쪽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란데 예수님은 직선 코스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나서 바로 옆에 마을에 가는 건데 예수님은 좀 배를 타셔서 좀 쉬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옆에 마을을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서 약 30km의 거리를 걸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배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갔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보고 싶은 그 열정 하나로 예수님 보고 나서 열심히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배 타고 오신 예수님보다 돌아서 걸어온 이 백성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이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저쪽에 이렇게 걸어가는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게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시다가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열정,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정. 여러분들 누구를 보길 원하세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만 보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를 보고 싶으세요? 2015년 과연 누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행이에요. 그것이 선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보로 달려가 달려서 먼저 가죠. 행동하는 자들이었다. 33절 다시 한번 넘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0km가 되는 그 거리를 달려갔다. 역시 옛날 사람들이니까 마라톤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30km를. 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또 얘기하죠. 13절에도 예수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들은 행함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2014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의 귀는 열려있어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행함이 있었느냐는 거죠. 행함이 있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잘 듣고, 네, 잘 이해해요. 근데 행함까지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어느 마을에 초교파 연합집회가 모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불이야 그랬대요. 불이야 그러니까 감리교의 교인들은 즉시 감독을 찾기 시작했고요. 침례 교인들은 모두 물속으로 오라고 소리쳤고요. 루터 교인들은 공고문을 붙였대요. 불이 났다고. 천주교인들은 피해 보수를 위해서 헌금 접시를 돌렸고요. 우리 장로교의 교인들은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 회의까지 서면 보고 돌아갔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듣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 라는 거죠. 왜 이들이 오병의 역사 속에 체험하게 되느냐? 듣고 보기 원해서 직접 뛰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이제부터는 2015년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말씀 앞에 나오길 원하고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간절히 참여하는, 그래서 예배도 1등인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도 1등인 성도들, 순모임에도 1등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헌금 생활에도 1등으로 여러분 하는 분들, 이웃을 돌보는 구제와 봉사 생활에도 1등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여러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설교가 끝나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서 아, 설교 끝났다 이러고 나가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가 맞을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들어서 잊어버리고 보아서 기억하며 행해서 깨달아진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게 내게 돼요. 안 그럼 잃어버려요. 네. 행함이 있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까지도 정말 좋은 선행이에요. 근데 진짜 선행은 네 번째예요. 이게 진짜 행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2014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이거 다 선행 맞아요. 근데 진짜 선행은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올해 표처럼 나누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눈 사람.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게 쌌나이까.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놓은 거예요.
나눠 먹기 위해서 얼마 안 돼,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내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기가 이거 없으면 하루를 굶을 거예요. 아마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걸 알고, 예수님이 또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걸 알고, 너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먹어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준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이에요. 30km를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루길이에요. 왔다 갔다 꼬박 이틀을 굶어야 돼. 이거 내놓으면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나누어 먹기 위해서 내놓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2015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행이 이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나누기 위해서 내놓으라. 그랬을 때 바로 이 네 가지의 선행을 통해서 5천 명이 먹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눌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2015년에 뭘 나누며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않는 변명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제 보통 변명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야 마을에 갈 거 없어,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변명을 보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이르되, 여긴 빈들이에요. 주님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어요. 첫 번째 변명이죠. 빈들이에요. 두 번째 변명, 주님 날이 저물었어요. 이 두 가지 변명을 제자들이 합니다. 첫째로 이 빈들이라는 것은 장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장소의 핑계를. 여러분들 우리도 참 장소의 핑계를 많이 대요. 어떤 일을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 뭐 터가 안 좋다는 둥. 예. 뭐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자리가 좋아야지 성장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혀 이펙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좋은 장소도 주세요. 저희 교회는 뭐 정말 장소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참 이 플래노 지역에 큰 교회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로 이사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한 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가 아니에요. 다 그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게도 뭐 장소 터가 좋아야 되는지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고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장소 탓 이런 거 탓할 그 핑계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저물었다. 이거 시간 핑계거든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핑계 단어가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시간 없대요. 시간 없대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시간 없대요. 바빠서 못하겠대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이 핑계도 시간 핑계잖아요. 나이 핑계대요. 어떤 분이 40대에게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10년만 젊었어도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50대 만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래요. 60대 만나니까 똑같아요. 10년만 젊었으면. 70대 만나니까 10년만 젊었으면 다 똑같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 나이가 최고란 얘기예요. 여러분도 10년 뒤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지금이 최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장소 핑계, 시간 핑계 대지 마세요. 세 번째는 돈 핑계예요. 돈 핑계. 200데나리는 부족하다. 누가 얘기했냐? 빌립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네. 200데나리온. 이것은 6개월치 봉급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돈 핑계.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나눠요. 여러분들 우리 이 핑계 정말 많이 되잖아요. 아, 주님 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보면요, 누구든지 돈이 넉넉할 때는 돈이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 뭐 제가 있는 14년 동안, 13년 동안 한 번도 넉넉한 적은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 교회가 처음 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를 뭐 누가 4점 몇에 사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그랬어요. 아 이게 또이또이가 돼가지고 여기 똑같이 사가지고 오면 두 배 땅을 두 배를 우리는 똑같은 값에 이사 오든가 이게 웬 횡재 이러고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리게 하실 때 2.6에 팔렸는데요. 저쪽 우리 교회가 딱 살아가는 만큼 팔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으로 넉넉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시진 않아요. 근데 그거 핑계대고 안 나누면요 오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엔 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왜 넉넉하게 안 주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을 알리기는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오병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현실적인 핑계를 대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14절, 16절,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세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이때까지 봤어요. 봤잖아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만 보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핑계거리만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게 돼요. 근데 난 못해 그럼 못해요.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한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안드레가 얘기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근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혀 그들의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주님 앞에서는 그런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는 믿음 없는 대화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지만 아주 작은 것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나눠주시면 거기엔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할 일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일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나누려고 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나눠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럴 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생각한 상수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상수는 이거예요. 15절에 그런 얘기하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가라도 이것은 빈들이니 때도 이물을 잡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게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생각한 최고의 수예요. 주님 마을에 들어가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줘.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네. 여러분들 이게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최고의 상수라고 생각해서 답을 내놓잖아요. 그럼 그것은 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천국의 잔치를 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 명이 2만 명이 먹고 남는 천국의 잔치를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현실이 돈이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최고의 상수는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게 하는 게 최고의 상수 이렇게 나오면 천국잔치를 행하시려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천국잔치의 맛은 못 보고 그냥 빈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답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에 그래요.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 천국잔치가 천국잔치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먹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있기 때문이라면 그걸 레스토랑에 가는 게 나아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천국잔치가 돼요. 근데 천국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변명하지 않고 오병의 역사에 참여하길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주기 전에 18절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 손에서 다시 받아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자기들이 나누어준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사람들 줄 서서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누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은 야 아껴서 먹어 조금만 가져가. 제자들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예수님에게 요만큼 받아왔는데 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믿음이에요. 계속된 믿음이에요. 거기 모든 사람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세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한 번의 역사 속에서 그냥 이것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그 믿음.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요. 왜 본질적으로 이들이 나누지 못할까? 왜 내가 나누지 못할까를 알 필요가 있어. 이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면 나눌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작은 재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제자들은 17절에 이거 뿐입니다. 이렇게 뿐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뿐이라는. 예.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되는 착각은요. 많으면 나눌 수 있다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작은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보배가 있어요. 그 작은 것이라도 보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작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한대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10을 더하나 억을 더하나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10이나 억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도리어 그것을 역사행하시나니 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요. 약한 사람을 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요? 하도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는 약한 것이 귀하게 여기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가져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은 귀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작은 은사 내게로 가져와.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게로 가져와서 다시 한 번 더 내게. 여러분들 우리 존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준으로 보면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네가 와. 네가 내가 너로 강한 자로 세워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오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은 책임감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쌈싸먹어버려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어린아이가 어린애가 왜 자기의 유일하게 갖고 있는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제자들이 혹시 먹을 거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나눴어요. 얘 하나만 책임감 느낀 거,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나눠 먹어야 되나 보다. 책임감 때문에 이걸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기적의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책임감을 주시잖아요.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라도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 먹게 하소서. 정말 책임감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각자 돈 내고 먹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이건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듬뿍 안겨준 거예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줘. 너희가 줘. 책임감을 팍 받은 거예요. 책임감.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책임감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하실 자리가 시작된 거예요. 네. 책임감을 갖기 시작할 때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진정한 휴식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이 된다는 건요 책임감을 안다는 거예요. 자유에도 책임감이 따라요. 신분에도 책임감이 따르고 권리에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책임감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사람은 큰 책임감을 지고 다녀요. 그렇죠? 이 책임감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십니다. 5천명을 먹여라. 2만명을 먹여라. 먹여라. 그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책임감을 분명히 발견해만도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할 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주님 분명히 네가 먹여야 했는데 내가 할 일 아니야. 이래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교회도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야 돼. 교회는 더 부흥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이 좀 더 영역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서 이게 탈이야.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전 카리스마가 없어요. 제가 뭐 알아요. 근데 진정으로 부흥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먼저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보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진정한 부응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각 성도들이 책임감을 느낄 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순이 더 확장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 안 되죠. 아, 우리 순장도 시원찮고 우리 순원들도 뭐 다들 약해.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라 우선 나부터 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부터 순원들에게 전화하고 나부터 사랑을 하고 나부터 베풀고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컴플레인이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셔서 책임감을 부어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먹을 것을 줘라. 너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만 보이고 책임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예요. 피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나 개인이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세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책임감을 갖는 것. 근데 여러분들 제가 책임감 하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죄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윤리의식은요, 죄의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비롯돼야 돼요. 믿음에서 비롯돼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애가 죄의식 때문에 내놨을까요? 죄의식 때문에 싫은데 숨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안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내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말만 했죠. 이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귀족들은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도울 의무가. 근데 그 얘기는 이게 자원이 아니라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원, 그게 기독교의 기본 윤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당신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의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걸 목사를 부르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 희생한 게 많아요. 내가 참 희생한 게 많은데 하나님 부르셔서 의무감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목회하잖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네, 주님이 그 얘기하셨을 때 이거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전 기뻐서 목사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는요 진정으로 힘이 나고 기뻐요. 근데 매번 얘기할 때마다 저는요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뭘 버렸는지 몰라요. 참 그러고 제가 목사 됐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책임감은 쓸데없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네. 내가 어떤 돈을 기부할 때도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자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예요. 네. 이런 말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거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물론 이런 인생은 못 살아요. 물론이지.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보기 싫은 사람도 이제부터 사랑하면 돼요. 내가 바꾸면 돼. 내 마음 바꾸면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보면 돼요. 그럼 열정이 나요. 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내 안에 길티 필링을 잔뜩 심어줘가지고 내가 절대로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나를 시키시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경마장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경마하는 그 TV를 보잖아요. 그런 그 말들이요, 뛰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막 뛰어나가고 싶어가지고 코 이렇게 팍팍 내면서 다리로 팍팍 이렇게 치면서 그냥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열정과 그 모습,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뛰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책임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를 앞에 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항상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설레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성령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저한테 이런 설레임, 열정 나에게 허락하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젊었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사랑하지. 젊었으니까 저렇게. 여러분 아직도 젊어요. 에이, 우리는 젊었을 때는요, 여자에게만 남자에게만 꽂혀서 사랑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게 더 많아져야 돼요. 더 열정적으로 사랑할 게 더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도 설렘을 오기를 원해요.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양을 하든지 간에, 뭐든지 말씀 앞에 나오든지 간에,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설레이길 원해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시라고. 주님 저 갑니다. 네? 역사해 주세요. 오병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렇게 나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세 번째는요, 마음의 자세가 문제예요. 왜 나누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두 가지 목표로 성공해요. 두 가지 목표로. 첫째는 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걸 내가 벌어들이리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5천 명분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게 될 것이다. 그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표로 사셨어요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은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걸 내가 하루에 벌어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건요, 나 혼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복을 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 마음으로 사셔야 오병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저 헛장사했어요.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그 장사 미천 가지고 은행에 넣어놔면 이자만 타먹어도 제가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덕분에 나라 경제가 살았고 그 덕분에 많은 직원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에 그럼 잘 산 거예요. 힘든 사업 집어치우고 은행에 넣어서 평생 그 이자를 골프 치면 잘 사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힘든 사업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라에 세금 내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월급 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대요. 큰아들이 고3 때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왜 공부하니? 그랬더니 너 왜 공부하니라고 물어봤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뭐라는 얘기냐면, 너 이제부터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셨대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위해서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랬대. 남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들이 그날부터 자기 책상에 써놨대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5천명이 5천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래요.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시느냐. 그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 저를 5천명을 먹이는, 5천명의 복을, 5천명의 복을 전하는, 2만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2015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럼 오병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솔직히요, 내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요,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요.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집에 가려면 30km를 걸어가야 돼요. 30km를 걸어야 돼요. 하루 내내 걸어야 돼요. 이거 내놓으면 이틀을 굶어야 돼요. 지금 굶죠? 집에 가는 동안에 또 다른 하루를 굶어요. 이틀을 굶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나눴어요.
내놨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놨더니 자기도 배 터지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5천 명, 2만 명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하나님 나눠주세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모두가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20절과 21절이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근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5천명이에요. 2만 명이나 됐어요. 그 12광주리 남은 거 누가 다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제일 우선순위가 누굴 것 같으세요? 그 나는 어린애일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병의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나눠야 돼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항상 돈 없어요. 우리 항상 능력 부족해요. 네?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책임감 가지세요. 주님, 내가 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5천 명이 복을 받게 하시고 2만 명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삶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첫 주일, 첫 설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봅니다. 우리에게 나누라고, 착한 선행을 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그냥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항상 배고프게 살 것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셔서 풍성하게 배부르고 풍성하게 남았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 혼자 5천 명이 먹을 걸 다 먹을 자세가 아니라 5천 명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나로 말미암아 2만 명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의 역사 이제 주의 몸된 교회 이루어주시고 그래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